와, 드디어 뽀로로 마을에도 자동차 도로가 깔렸다 크롱. 와, 크롱 자동차 도로네. 이제 뽀로로 마을로 자동차들이 씽씽 달릴 수 있겠다. 무슨 소리? 씽씽 달리는 것보다는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크롱. 그렇지. 근데 어떻게 안전을 지키게 하지? 다 이 크롱님만 믿으시라 크롱. 나한테 다 방법이 있다 크롱. 도대체 무슨 방법이라는 거지? 헐, 벌써 저쪽으로 사라져버렸네. 우와, 크롱아, 그거 무슨 차야? 이것은 바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크롱의 견인차다 크롱.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차들은 이 견인차로 전부 끌고 가버릴 거다 크롱. 그럼 앞으로 크롱의 활약을 지켜보시라 크롱. 크롱이가 잘 할 수 있을까? 뭔가 걱정되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피고 파란 불일 때 건너야 하지. 저기 차가 오네. 차가 지나가면 건너가자. 앗! 금 밟았다, 금 밟았어. 자동차가 횡단보도 금을 밟았어. 앗! 이럴 수가. 횡단보도를 넘어오다니. 여기는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횡단보도란 말이에요. 정지선을 넘어오면 절대 안 돼요 크롱. 앗, 이런. 미안해 얘들아. 아이쿠, 빨리 뒤로 후진해야지. 다음부터는 정지선을 잘 지키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저도 봐드리고 싶지만 저 견인차는 봐드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크롱. 교통지서를 어겼기 때문에 일단 끌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로 견인해가는 법이 어딨냐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건너가자 얘들아. 1등 2등 3등 오, 맥도날드다. 다시 뒤로 후진, 후진. 테리야, 간식으로 햄버거 3개만 먹고 올게. 잠깐 여기 있어. 포비야, 저기 웬 이상한 차가 한 대 오는데? 앗, 여기 이렇게 서 계시면 안 됩니다, 크롱. 보시다시피 여긴 차가 절대 서 있을 수 없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크롱. 오, 아까 전에는 분명히 표지판이 없었어요. 방금 가지고 온 거잖아요. 아, 안타깝지만 원래 여기다가 표지판을 두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한 겁니다 크롱. 그러면 한 번만 봐주세요. 몰랐잖아요. 견인차가 출동한 이상 무조건 끌고 갑니다 크롱. 아우, 햄버거 먹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크롱아, 제발 이러지 마. 앞에 차 왜 안 가요? 빨리 가세요. 뒤에 차들이 기다리잖아요. 저도 가고 싶은데 누가 길을 막고 있어요. 여기는 버스들만 다닐 수 있는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크롱. 이 길은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요 크롱. 저기 제일 뒤에 있는 타이어 버스는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크롱. 아하, 여기는 버스 전용 차로군요.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표지판이 없었는데 언제 생긴 거지? 어쨌든 다들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았으니 견인 차로 끌고 가겠습니다, 크롱. 크롱아, 우린 터닝카라서 할 일이 많다고. 터닝카라고 해서 자비를 베풀어 줄 순 없습니다, 크롱. 일단 함께 가시죠, 크롱. 어? 저기 차들이 왜 저렇게 모여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교통질서를 위반하였습니다, 크롱. 이 길은 원래 천천히 가야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다들 너무 빨리들 달리셨습니다, 크롱. 저는 저 표지판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좀 봐주세요. 맞아, 크롱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이 뽀로로 마을의 도로는 저 크롱이가 정하는 대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크롱. 그러므로 일단 다 끌고 가겠습니다, 크롱. 감히 바다의 전설 크라켄을 견인하다니, 두고 보자! 조용히 하세요. 이번 편은 터닝메카드가 아닙니다, 크롱. 우와, 자동차들이 전부 끌려가 버렸네. 헐,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이 주차장이 돼버렸네. 어? 내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차들을 전부 끌고 와버렸다, 크롱. 내가 보기엔 그냥 막 다 끌고 온 것 같은데, 응? 무슨 소리냐, 크롱? 아직도 끌고 와서 이 뽀로로 도로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크롱. 뭔가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린 어디서 살지, 응?